그리고 가능하다면 구매까지 해가지고 가려고요. 네. 같이 좀 보자고요, 그런데. 네. 예. 두 사람은 마음에 든 꽃들 중에서 마을에 가장 어울리는 꽃을 고르겠죠? 이게 그 석탄화예요. 아, 예. 우리나라 그 말로는 꽃무릇이라고 합니다. 야생화답게 추운데도 잎이 파랗습니다. 이 이파리가 이제 네. 봄 되면 여기서 더 나와요. 속에서 파랗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더 나오는 이파리라고요. 이제 산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네. 사실 흙이 좀 그 가볍고 그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흙이라야 더 좋아요. 그럼 부엽토 예. 같은 게 좋겠네. 아, 그렇죠. 부엽토 네. 그런 흙에다 심으면 좋아요. 사방 네. 1m, 네. 1m 안에 이걸 25번, 25개를 심는다고요. 그런데 아, 네, 상황에 심고. 따라서는 25번도 심고 49개까지도 심어요. 25개에서 49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꽃들을 구경합니다. 어, 벌써 꽃 폈다 이게. 이거 페랭이 꽃인데요. 페랭이는 요건 사철 페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계절 다 피는 건데, 근데 이것도 가장 절정기는 봄이야. 자, 이제 어떤 꽃을 어떻게 심을 건지 결정을 내릴 때. 돌탑에도 그냥 석상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중간이 허전하니까 봄에는 얘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얘가 꽃 피고 그 다음에 석상이 올라와서 꽃 피면은 계속해서 꽃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은 선택했는데 문제는 돈이죠? 견적서가 나왔네요. 예. 예. 석산 500원, 상상화 900원? 네, 석산은 우리 돌탑 석산하고 페리곤 돌탑 주변을 이렇게 꾸미면 되니까 그, 일단은 그것만 사자. 네. 아. 야생화가 생각보다 비싼데요? 광교와 준일이가 꽃 모종을 사는 동안 마을에 남은 문섭과 동구는 꽃을 심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때 꽃을 사러 갔던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어, 갔다 왔어? 아... 좀 많이 사왔냐? 많이 사왔어? 아, 꽃 비싸요, 형님. 기대했던 양에 비해 너무 초라한가요? 아, 가졌어? 예. 네? 이건 석산이고, 요건 사철 페랭이. 우리 마을에 나무는 느티나무? 느티나무? 꽃은 석산? 어, 야. 일단 심어보죠. 그래, 심자. 돌탑 아래뿐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꽃을 심어 예쁜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청년들. 예상치 못한 모종 가격에 앞으로 꽃 심을 일이 걱정인데요. 그래도 봄이 오면 피어날 꽃들을 보며 좋아할 마을 어르신들과 체험객들을 생각하며 소박한 화단이지만 최선을 다해 예쁘게 만듭니다. 농장 가니까 그냥 흙보다는 석산이랑 이거는 약간 흙이 가벼워야 된대요. 그리고 그래서 산에 부엽터 같은 거를 갖다가 하면 거름도 되고 흙이 가벼우니까 더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생육하는데. 아, 또 부엽터가 보온 역할도 할 수 네. 있어. 부엽터를 구하기 쉬운 산골 섬이 마을. 청년들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산을 오릅니다. 준아, 네. 여기 내리면 될 것 같아. 낙엽 걷어내고요? 낙엽을 살짝 걷어냈을 뿐인데 최고의 걸음이 나오네요. 야, 이게 낙엽이 썩어서 검게 변했잖아.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보들보들하다. 냄새 한번 맡아봐. 향기가 나잖아. 어, 흙도 보들보들하고 석산이랑 잘 크겠어요. 이거 갖다 오면은. 저 위쪽에 더 좋은 부엽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갔다 와봐. 네. 좀 더 욕심을 부리는 막내. 아! 무슨 일이죠? 왜 그래? 준다. 왜? 다쳤어? 아, 어? 아, 운동이 있는지 모르고 낙엽 쌓여가지고 아, 미끄러지면서 무릎 뒤틀린 것 같아. 아, 이게 겨울에서 봄으로 되면서 어? 흙이 약해져서 그런 게 집안이 여기 훅 까져가지고 갑자기 가요 형님 다 했는데 위에는 없어요. 괜찮겠어? 네. 이제 곧 다가올 농사철 바쁘게 일할 시기에 다리가 아프면 큰일인데요.